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했던 두 시즌을 제외하고 20년 가까운 프로 생활을 한화에서만 뛴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후배들을 위해 떠날 때라며 배트를 내려놨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심이 뭔가 좀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그렇죠! 갔어요. 김태균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투런 홈런입니다. 김태균. 아, 역시 김태균이에요. 네, 이게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김태균의 홈런입니까? 결국 득점은 2-2.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주는 김태균 선수의 투런 홈런입니다. 아, 정말 김태균 살아납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김태균이 20년의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모든 걸 함께 했던 저희 선수들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한화이글스가 좀 강팀이 될 수 있는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의 김태균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항상 시즌 시작하기 전에 팬들에게 올 시즌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뭐 항상 우승을 팬들이랑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팬들에게 희망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우타자로 꼽히는 김태균은 지난 2001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한화의 유니폼을 입었고 데뷔 첫 해부터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신인으로 88경기에 출전해 3할 3푼 5리의 타율과 20개의 홈런, 뛰어난 선구안으로 출루율 4할 3푼 6리를 기록하며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프로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겪는다는 2년차 징크스를 깨지 못하며 다소 주춤했으나 다음 시즌부터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타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한 두 시즌을 제외한 18시즌을 한화에서만 뛰며 KBO 리그의 진기록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타자지만 자신의 선수 생활 점수는 낮게 매겼습니다. 3, 40점밖에 안 되지 않나. 예. 팀의 또 중심 타자였고 주축 선수로서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못한 점, 예,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고 진짜 많이 3, 40점 예, 주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타석의 기회라도 더 주고 싶다며 은퇴 경기를 거절한 김태균은 한 명의 포스트 김태균이 아닌 모든 후배들의 성장으로 팀의 우승을 희망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있지만 뭐 그래도 모든 다 후배 선수들이 있어서 다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포스트 김태균이 돼서 우리 한화이글스가 최강 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명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김태균은 단장 보좌 어드바이저로 제2의 야구 인생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사랑받았던 독수리의 자존심이 이제는 역사 속에 남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좋은 지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